11장의 예언은 목 놓아 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악한 목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버림받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짓눌리고 억눌렸어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지도자들이 백향목 같고 상수리나무 같고 잣나무 같았어요. 겉으로는 무성한 숲인데 2절 뒤에 보니까 엎드려져 버렸다, 쓰러졌다 그랬어.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렇다면 참목자는 양떼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긴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 민족적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우리가 그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아브라함 링컨이 제정을 했어요. 그 이후 초월적 감사, 역설적 감사, 평생 감사, 절대적 감사,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서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참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참된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악한 목자는 양떼를 먹이지 않아가지고 튼튼한 양도 야위게 하고 살이 오른 양들을 잡아먹고 발굽까지 갉아먹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핵심 뭐냐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길을 잃어가지고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면 꼼짝달싹을 못해. 뒤집혀진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참목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참목자는 은총이라는 지팡이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키우는 것, 양들을 먹이는 것이에요. 은총이라는 이 페이버 이 안에는 즐거움과 유쾌함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은총의 지팡이가 임하는 곳에는 항상 즐거움과 유쾌함이 공존한다, 그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지팡이 있어요. 역다, 묵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네트워킹하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서로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선한 목자인데,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확증이 되게 되었는가. 유대인들은 마음에 소원을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꼴을 먹여주고 우리를 흥왕케 하고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를 주 연합케 하는 그런 메시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고대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유대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된 목자요 구원자인 메시아가 오시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핍박하고 박대하고 은삼십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소의 뿔에 받쳐 죽은 노예의 몸값으로 초라한 소액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소액을 최고의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값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목자 되신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 세계의 눈을 제대로 뜨게 되면 우리의 스펙이나 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참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값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2절에서는 곡하는 것이 나왔고 악한 목자에 대한 애통이었지만 구원의 감격의 통곡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러움을 씻는 정결의 샘을 통하여 회복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목자는 선한 목자이시고 위대하고 크신 목자이시고 목자장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들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예배가 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의 길이 열리는 은혜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